오, 그래도 크랩 성공했는데 라인하트. 시간차 화강 먹기. 오, 자탄 잘 묶었어요. 타이어 오나요? 타이어 대박. 타이어 어딨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나무늘보 5년 오버워치 유튜브 컨텐츠 중에 가장 섭외하기 힘든 12명을 모셨습니다. 바로 500점 이하의 점수죠. 9등호 티어에 계신 12분을 모셨는데요. 이게 12명 모으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부 다 9등호는 아니고 최근에 9등호를 탈출하신 500점대 분들도 계시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은 좀 이제 유학파 출신으로 팀장으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필 한 분씩 보여드려야겠죠? MC 후라보노님,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9등호였는데 9등호 탈출에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9등호라는 점수는 이 보이지 않는 막 눈을 감고 헤엄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경쟁전을 계속해서 탈출해야 돼요. 건희님, 딜러 9등호였는데 탈출을 했는데 힐러가 9등호로 향하고 있어요. 577점. 초변님, 이분이 레전드십니다. 레벨 풀장 아나 이번 시즌에만 35시간 근데 현재 점수 551점. 이분은 가기 힘들다는 자유경쟁전으로 지금 544점에 계신 분이고요. 9등호 출신 혹은 9등호를 최근에 탈출하신 분 혹은 9등호 12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9등호에서 게임을 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이게 점수가 한 판 이겨도 안 오르잖아요. 그냥 즐기죠. 그냥 즐깁니까? 즐기다 보면 탈출이 되는 티어군요. 건희님도 최근에 9등호를 탈출했어요?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9등호를 최근에. 저 사람들한테 조금 꿀팁 얻어가지고 2사면서 승리한 게 더 많다 보면 네. 그냥 게임 끄고 땅게임 해라. 아, 승리 어느 정도 많이 했으면은 아 이제 패배할 차례다. 그때 게임 끄고 땅게임 해라. 그리고 오늘은 3판 2선승으로 진행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 판 패배한 팀은 승리한 팀 중에 에이스 한 명을 섭외해올 수 있습니다. 12명 점수 다 합쳐서 6000점. 웅장한 9등호 대전 1경기 오아시스 맵에서 시작됐고요. 과연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지 약간 양 팀의 조합 한번 들어볼까요? TP 좋아. 그런 거 좋아. TP. 와, 너무 좋아. TP. OTP? 사랑해. OTP 써준다고 아니,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팀은. 오, 양팀 조합도 그럴싸한 게 한쪽은 시그마 호그, 한쪽은 라자 조합을 들고 갑니다. 일단은 레드팀 9등호. TP 까는 법을 TP 처음 깔아보는 것 같은데? 이분은 혹시 교체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아, 교체했어요? 갑니다. 5대5 한타가 될 것 같고요. 한동안은 9등호 팀에서 둠피스트를 꺼냈는데 일단은 트레랑 한번 마주치면서 서로 빗나갔고요. 뭔가 스킬들이 빗나가는 게 난무하는데요. 레드팀이 일단 첫 번째 한타 압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강 난사 그리고 도망갑니다. 왜 이렇게 다들 점프를 뛰고 이제 거점했어? 블루팀의 트레이스. 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이분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게임 중인 거예요. 지금 9등호 팀 MSG, 상대 팀 체력의 MSG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시그마는 어떻게 하다 혼자 자살했죠? 이 그룹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블루 팀인데, 나노 강아지를 줬어요? 뽕둥? 시그마는 왜 또 자살해 혼자? 로드오그 궁 썼고요. 뽕 로드오그. 아, 근데 힐벤에 둠피스 우클릭 맞으면서 끊겼고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크랩 성공했는데 라인하트 해도. 아, 잠깐만. 웃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시그마 궁 썼고요. 아, 너무 높이 올라갔어요. 아, 죄송. 아, 계속 깨고 있는데. 한조 궁 고차요. 한조 궁 고차입니다. 추러스. 궁극기 잘 썼고요. 병특공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돌진. 그 와중에 5초 한 명 잡으면서 한타 이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여섯 명이 다시 합류해서 거점에서 한타 벌어지고 있고 뒤에서 석양 땡기는데. 시그마 궁 썼습니다. 아, 다 뛰었는데 거점 밟지 못하면서 일단은 1라운드 이렇게 끝이 나네요. 저 1라운드부터 너무 오질한데? 저 여기 혹시 25번째 밤님 계시나요? 아, 네. 낙사 두 번 어쩌다 하신 거죠? 아니, 낙사 한 번밖에 안 했고 한 번은 라인한테 도망가다가 그 브라렌트가 맞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본인 고안에 맞아 죽었군요. 여기 팀 분위기 괜찮죠? 이길 수 있죠? 예. 네, 당연하죠. 하야! 가자! 그리고 승리팀은 지금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자탄이랑 중형기할에 한 명만 딜러 해주지 않나요? 자탄이랑 궁영기 할 딜러. 팀에트라 먼저. 팀에트라 먼저. 유튜브가. 뭐가 유튜브각이야? 굳이 시멘트라 순덕이 안 써도 유튜브 각입니다, 선생님들. 겐트 라자 신박한 조합이죠? 그리고 9등호 깜패 모이라까지 나왔어요. 일단 먼저 2층을 자리 잡고 시작하는데 바로 내려오네요. 왜 내려왔지?
킬벤 잘 넣었고요. 오, 에임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부착. 야,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부둥우들. 망치 싸움, 신경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 궁극기 썼고요. 어, 용검을 그냥 먼저 씁니다. 1검. 길을 잃었어요. 오, 그래도 그 와중에 2검 궁극기 각 보고 있어요. 근데 라인이 죽었고요. 이러면 궁극기 편하게 쓸 수 있죠. 오잉? 자탄 펄스. 자탄으로 잘 묶었어요. 펄스까지. 좋습니다. 이미 이긴 한타에서 궁극기 두 개를 쓰면서 더 확실하게 갖고 오려는 레드팀의 모습이었습니다. 3대 부두고 깡패 궁극기가 있습니다. 디바 자포, 그리고 리퍼 궁극기, 그리고 세 번째가 정크 타이어거든요. 그 중에 두 개가 찹니다. 디바 자포과 리퍼 궁극기. 병뚜껑의 망치 언제쯤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자포! 그쵸! 깡패 궁극기! 자폭으로 2킬을 내면서 이번 한타 빠르게 갖고 오려는 모습의 블루팀 부둥어팀이고요. 거니의 메르시가 지금 활약을 하는데 겐지 1검! 아나랑! 아나까지 잡으면서 어잉? 화강이 맞고 죽었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한타 망치 드디어 썼어요. 병뚜껑! 한번 칠 수 있나요? 리프한테! 궁을 못 주면서 첫 번째 경기는 부등호 팀 레드 팀이 갖고 옵니다. 이분은 왜 하다 낙사한 거야? 와, 메르시도 낙사를 했었네. 메르시가 여기서 낙사할 일 뭐 있지? 외눈 뚜껑에 빠지듯이 빠져버렸네. 낙사 한 번밖에 안 했고 한 번은 라인한테 도망가다가. 불안해체가 맞아. 여기서 이렇게 자살한 거였구나. 다른 한 분은 그럼 모셔야 되지.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뭐 있어? 뭐야 이거? 여기였나? 맞나? 어디였지? 이 근처였을 텐데 망치 보스 쓰실 텐데. 1경기에서 패배했던 블루팀이 전투개구리님을 영입하면서 리알토맵을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윈디 조합 때 쌍방벽 양팀 다 뭔가 조합의 느낌이 있어요. 나무네부 유튜브 3년째 보셨는데 부중우라는 분 있거든요. 확실히 2층 자리 잡는 건 좋고요. 추러스 솔져. 킬맨 맞고서 튕겨내기. 깜짝 놀랐죠? 석양 땡깁니다. 오잉? 그리고 자폭이 날아갑니다. 오잉? 제자리 자폭을 썼습니다. 오잉? 또 돌죠. 상대가 뒤로 못 본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부둥어 심리학자. 나는 부둥어 탈출했다. 전투개구리 2. 인사하는 여유까지. 근데 바로 가는 뽕검. 오잉? 오잉? 뭐지? 뭐죠? 양팀 궁극기가 다 사라졌어요? 무슨 플레이 경기력이 비트코인급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리고 타이어 굴러갑니다. 자폭은 왜 또 3킬이야? 타이어는 방황하다가 0킬? 뭔가 자꾸 이해 안 되는 한타가 펼쳐지고 있는데. 설마? 앞에 나가서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예요? 설마?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발견 못했죠? 디바가 뒤늦게 발견했는데 화물은 도착합니다. 이거를 백도어를 성공하는 블루팀. 이렇게 되면은 궁극기 상황도 좋은 블루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답이 나가지? 게이지 달달하게 채웠지만 근데 포커싱이 너무. 자탄 잘 묶었어요? 타이어 오나요? 타이어 대박? 타이어 어딨어? 타이어 어디서 뭐해? 뭐지? 지각한 타이어가 일단 캐서디 1킬은 했고. 윈선이 뭐 하는 거죠? 슬금슬금 갑니다. 엉금. 그 수면총 맞았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또 살아가네요, 저게. MSG의 캐서디. 자폭도. 자폭의 아나님 지금 25번째 밤 몇 번째 죽는 건지 모르겠는데. 25번 죽으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그 와중에 캐서디 열심히 빗나가고 있어요. 난사마저 다 빗나가면서 자탄 쓰나요? 타이어 굴리나요? 정직한 타이어 2인궁. 오 디바 먹힐 뻔했지만 정직한 자탄으로 또 두 명 잡으면서 뚫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이러면 가능성 생기죠. 마지막 한타가 될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어? 부르기를 너무 많이 굴렸죠? 그치만 자폭과 함께 석양. 아 초필사기가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결국에는 네 3거점에서 막히면서 오 2판다 레드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난 근데 보고 싶은 게 있어. 이분들의 점령전, 부등호의 점령전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번외로 핫한 점령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그 꿋꿋이 방벽을 들면서 팀원들을 들여보내줬고요. 장전하면서 망치 날라서 아 오늘 병뚜껑님 망치 명장면 두 개나 나오는데요. 성공했는데 라인하트 오 전투개구리 호전적이에요. 시그마와의 궁극기 연계에 한 명은 띄우고 한 명은 찍고 자포 킬 안 났고요. 또 궁극기 파티 펼쳐집니다. 시그마 뽕 주면서 디바가 고점을 밟고 있고요. 발키리스 메르시 끌었는데 풀키로 살아남습니다. 궁중에서 아누비스 땅 부러지게 총알을 쐈는데 벗을 밟았고요. 오 또 킬을 만들어낸 추노스. 근데 이 자폭이 1킬 2킬 분명히 만들어낼 거거든요. 시간차 화강 먹기 못 먹었죠? 왜 힐러들은 저기 있고 라인은 여기 있죠? 자폭이 날아갑니다. 병뚜껑 잘 막아줬고요. 든든한 방패 망치 드디어 대박궁 됐습니다. 아 근데 돌진이 빗나갔고 이번에 레킹볼이 나왔어요. 이 와중에 잡기술 하고 있는 한주 요런 것도 잘해요. 왜 레킹볼 피가 안 달지? 이게 살았어? 넘어갔어요? 당황했죠? 지금 여기 가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장면은 또 처음 보는데요? 여기서 가르기? 갈랐어요? 가르기 갈랐거든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죽었고 타이어를 굴립니다. 용에 죽었고요. 타이어가 지금 버벅였어요. 겨우 올라왔거든요. 타이어 캐서디 잡으면서 바로 뚫어낼 수 있겠죠? 이번 거는? 왜 라인하르트 여기 있죠? 오잉? 아나를 잡아냈네요? 오잉? 돌진 성공했네요? 근데 자폭이 날라와요! 석양? 막아냈고요, 디바가 이거를? 야, 또 공격대는? 신기하게 뚫어내는 네 부등호 경기 3판을 지켜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즐겁게 게임하시는 분들이니 게임도 어쩌네 저쩌네 비난의 댓글 다시는 분들 본인 삶부터 되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이언스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요바